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건립하는 혁신육아복합센터 준공을 앞두고 최근 혁신육아복합센터 조직 구성과 운영관리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재외동포청 소재지가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부동산 침체기에 인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집값 반등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의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3.1운동 104주년인 2일 인천 곳곳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멈췄던 기념행사가 재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6월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지역이 한두 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청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인천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내 인천 소재가 필요한 당위성과 근거 선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행안부와 외교부뿐 아니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논의를 펼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시는 1일 오전 10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독립유공자 등 주요 인사 300명과 학생과 시민 300명으로 구성된 600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건립에 이바지했던 고 강태원 선생의 공로를 표창하며 손자에게 상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간 인천 3.1운동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동구 창영초등학교에서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이 4년 만에 진행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